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컨츄리 펫 사장님하고 조인이 됐어요. 컨츄리 펫하고 랩탈리아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좀 많이 존재할 거예요. 이제 그런 제품들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면서 이벤트도 진행할 건데 랩탈리아 쇼핑몰에서만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선 옆에 보이시는 이 제품들이고요. 얘는 이제 대자, 그 위에는 소자, 그리고 중자 두 개. 중자 두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들 네 가지 제품들이고요. 이네 가지 제품들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려고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끝까지 보시고 이 제품 조립형이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집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이벤트도 하여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렇게 샀을 때좀 할인된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살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형 아크릴 사육지향의 단점은 이렇게 말 그대로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서 이 면과 면 사이에 본드를 착하지 않아서 물이 새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립형은 플라스틱으로 벽면에다 물을 뿌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건개형 정갈, 그다음에 건개형 타란툴라. 아성체급 이상, 이 사이즈 자체가 아성체급 이상이에요. 아성체급 이상부터는 건조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건개형들은요, 그렇게 사육할 수 있는 사육장이 납니다.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일반 바닥재를 뿌리고 나서 이렇게 물을 위에다가 살짝 뿌리는 건 상관없어요. 네. 물이 고이지만 않게 하면 돼요. 살짝 적시면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젖어서 적게 만들어서 습도를 살짝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그릇. 물그릇은 무조건 넣어 주셔야 돼요. 물그릇은 하나 넣어서 건개형이지만 물은 먹어야겠죠? 네, 물그릇 하나 넣어서 세팅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따로 바닥 어이구 물을 넣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세팅이 완료가 돼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건개형 타란툴라나 건개형 정갈한테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바닥을 적시지 않고 그냥 말린 상태에서 세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사이즈, 네, 중짜 사이즈예요. 중짜 사이즈 조립형이고요. 중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문을 여는 방식, 또 하나는 위에서 여는 방식.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위로 여는 게 편하신 분들은 위로 여는 거, 앞으로 여는 게 방식이 편하신 분들은 앞으로 여는 방식으로 주문을 하시면 되겠죠? 단을 따로 구입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을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어요. 쌓아 올려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윗면에 열리는 부분이 위로 올수 있게, 그리고 앞면이 열리는 거를 앞으로 올수 있게 하고, 아니면 앞면으로 열려 있는 것들은 계속 쌓아 올려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위에 여는 방식일 때는 위로 쌓아 올려도 밥을 주실 때나 그럴 때는 내리셔야겠죠? 중짜는 또 지금 보시는 백업으로 세팅을 하셔서 크레스티 게코나 부치류 게코들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닥재는 블랙패드. 블랙패드 저희가 지금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 블랙패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건개형 타란툴라 성체, 그다음 건개형 정갈들 모두 사용할 수 있겠죠? 바닥재 어차피 적시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바닥재 깔아주시고 물그릇 넣어주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네. 지금 얘네 지금 세팅한 것처럼요.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즈는 20, 20이기 때문에 배회성이나 지금 특히 중짜 같은 경우는 배회성으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배회성들한테 어울리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정갈 계열들 성체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형종들은 소자에다가 그리고 사이즈 좀 있다 싶은 애들, 건개형인데 다 사이즈가 작나? 사이즈가 좀큰 애들은 여기다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맨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육장은 대짜예요. 대짜. 조립형 대짜. 높이는 위로 30, 위로 30, 옆으로 20. 이 정도 되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환기구멍이 앞에도 있겠지만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답니다. 이 옆에다가 특수 이제 천유 있죠? 저희 랩탈리아에서 판매하는 천유. 천유를 따로 장착할 수가 있어요. 따로 천유를 장착하셔서 이렇게 나무위성이나 크레스티게코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쉴수 있고 위에 거미줄을 칠수 있게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나 앞에 부분에도 환기구멍을 많이 넣고 위에도 환기구멍을 좀 크게 많이 열었어요. 여기 보통 4mm입니다. 여기 환기구멍은요. 환기가 확실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한 환기구멍으로 4mm로 했고요. 구멍 숫자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환기가 필요한 크레스티게코, 나무위성, 타란툴라 이런 애들한테
필수적인 환기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크레스트 게코는 어차피 물그릇이나 따로 분무지를 해서 습도를 높이는데 타란툴라는 어떻게 하죠? 타란툴라는 지금 바닥을 적셔서 습도를 올리는데 바닥을 적실 수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소개 키워드렸던 얘 있죠? 물그릇 넣어주는 것처럼요. 똑같아요. 물그릇을 총 큰 거. 보통 이 사이즈면 일반 사각통, 사각통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각통 하나를 안에 이렇게 세팅을 넣어서 물을 채워줘서 습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습도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건개가 아닌 나무시장들이나 타란툴라, 일반 습기형 타란툴라 그리고 습기형 정갈도 물론 사육이 가능하겠죠. 대신 약간 습도가 좀 낮아요. 습도가 좀 낮다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총 3가지 제품이고 종류는 4가지고요. 지금 소, 중, 대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 설명을 드렸고요. 얘네는 조립형이에요. 나중에 받았는데 물을 부었더니 물이 새네요. 이거 불량 아닌가요? 하지 마시고요. 조립형이고 말 그대로 조립형이다 보니까 쉽게 다시 분리해서 사육장을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접착면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였을 때 바닥면에서 물이 셀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을 뿌렸을 때 바닥재가 물을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물그릇을 넣어주시거나 그리고 크레 같은 경우는 벽면에 물을 뿌리기 때문에 크레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레는 물론 중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새끼들은 소짜에서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고 넉넉하기 때문에 베이비 여기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커지면 큰 중짜나 아니면 대짜로 옮겨서 사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새로 나온 제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크릴 제품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출시가 될 거예요. 계속 출시됐을 거니까 다음에 또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